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리뷰할 신발들이 아직 좀 쌓여 있는데 테스트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으로 약간의 시간을 벌려고 신발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리뷰가 일단 아디다스 ZX 500이 있고요, 뉴발란스 860, 아식스의 누바블라스트 2 에리 버전 라이트 에디션이죠. 그 다음에는 언박싱 리뷰도 할 게 또 두 건이 더 있습니다. 아디다스 테렉스의 스피드 플로우하고 보스턴 11을 제가 굉장히 싸게 구매했거든요. 네, 그것들 언박싱하면 아마 2월에서 3월까지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일주일에 한 번만 리뷰를 하니까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테스트도 하면서 기존에 신었던 신발 중에 비슷한 착화감들의 신발도 번갈아 신어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분석하는 것도 정교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신발은 전 이 신발을 국내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디다스의 이름도 되게 신기합니다. 아디다스의 이름이 청바지예요. 1976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말 그대로 청바지에 잘 매칭해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1976년도에 나왔던 오리지널 진스의 경우에는 스웨이드 버전인데 저는 이걸 코듀라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소재의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면, 제가 이 신발을 언제 샀냐면 사실 작년 10월에 샀어요. 언박싱을 하려고 준비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발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국내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영국에 있는 사이트 같아요. 80년대 캐주얼 클래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사이트에서 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옛날 트레이너복을 입는, 머리를 빡빡 스포츠 머리로 깎은 젊은 남자들이 주로 입는 패션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영국 양아치 느낌? 그런 느낌의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연치 않게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배송도 되는 영국 사이트를 만나게 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굉장히 저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게 됐던 것 같아요. 배송비 포함해서 제가 한 12만원 정도 구매했으니까 웬만한 삼바나 가젤 가격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착화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굳이 찾아서 구매하실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미난 신발이다 라는 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나일론 천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스웨이드인데 요건 이제 요 뒤에 코듀라라고 하는 직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코듀라의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 코듀라가 2차 세계대전부터 쓰였던 나일론 소재의 이름이더라고요. 전차에 들어가는 타이어의 견고함을 올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직물이었다고 하고요. 웬만한 제품들의 코듀라 소재가 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라던가 점퍼라든가 또 가공할 경우에 방수 기능도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웃도어 의류 중에 많이 쓰이게 되겠죠. 특히 또 이 코듀라 소재가 곰팡이에 되게 강한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코듀라 소재가 들어간 아주 독특한 신발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 딱 봐도 삼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요 트리에스테도 느낌이 비슷합니다. 조금 멀리 나볼게요. 요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삼바 느낌의 단화 스타일의 그런 신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어퍼의 디자인 부분은 굉장히 흡사한데 실제로도 이렇게 비슷한 약간 독일군 느낌의 신발이기는 해요. 그런데 진짜 올드한 옛날 미드솔이 쓰였습니다.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미드솔은 또 굉장히 특이하게 SL70이랑도 흡사하더라고요. 쿠션은 좋은 신발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긴 어렵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트리에스테를 뒤에 배경으로 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요 스웨이드 부분 밑에 조금 더 검정색 가드가 들어 있어서 오염에는 이게 더 강할 것 같고요. 뒤축에도 단단함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신발은 중창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안정성과 관련이 크게 있는 신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한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것 같고요. 마치 핑킹가위로 재단한 듯한 이런 네, 스웨이드 삼선 로고가 들어있는 부분, 이런 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스라고 하는 로고를 얇게 자르셔서 코듀라 소재 위에 붙인 거예요.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얇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네,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걷기 운동하면 안 되는 네, 불편한 신발 맞습니다. 맞는데 이쁘긴 또 너무 이뻐요. 마침 제가 카시나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아디다스 스페셜 신발이 이번에 출시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불티나게 팔려서 없어졌더라고요. 딱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의 신발입니다. 다시 이런 단화류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저는 진짜 패션을 완전한 문외한이지만 유행은 돌고 돌아서 조금 있으면 스키니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청바지가 한 2000년대 초반 스키니 진에 네, 이런 거 많이 즐겨 신었던 네, 그런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특이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인솔이 원래 분리가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접착면이 들어있어요. 이 신발이 아치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신발인데 이렇게 인솔에 추가의 스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낮은 아치가 아무래도 신발의 통증을 유발할 테니까 네, 이렇게 추가의 아치를 넣어줘서 붙여놔준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신발이니까 가능할 법한 신발의 구조라서 이 언박싱 리뷰를 보시면서 경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신발을 어떻게 신는다는 거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착화감이 예상되는 그런 신발 맞습니다. 여유가 좀 있게 제가 265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로도 아치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면 인솔을 좀 교환해서 신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게를 재봤더니 312g이 나가네요. 그렇게 무거운 신발은 아닙니다. 이 앞쪽 부분에 엄청나게 얇아지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쪽에 어떤 충격이 올지 대충 생각해봐도 가늠이 가는 그런 신발입니다. 공룡 발바닥 같은 이 아디다스 트래포엘 로고가 이렇게 쭉 깔려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디다스 오리지널 진스를 신고 있습니다. 꺼내 입은 청바지가 아니라 입던 청바지를 그냥 위에 입어봤는데 진짜 되게 무난하네요. 대단하게 좋은 착화감이라던가 느낌이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리뷰했었던 네, 이런 트리에스테 같은 신발들은 신발 바닥이 굉장히 플랫한 편인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인솔이 살짝 솟아있어서 고개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도 좀 신경을 써준 느낌? 그런 게 좀 있긴 있네요. 코듀라 소재가 워낙 여러 군데 쓰이던 소재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나오는 신발들 중에서 코듀라 소재를 사용한 신발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계속 활용되는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신으니까 진짜 되게 대학교 때 신었던 가젤 느낌이 나서 네, 굉장히 느낌이 새롭긴 하네요. 이제 이런 신발들이 착화감이 나쁘지 않지만 워낙 이 미드솔이라는 게 없는 쿠션이라는 게 전혀 없는 신발이다 보니 이제 땅을 짚으면 신발이 땅과 만나는 순간 이렇게 파열음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발바닥이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좋은 길을 잘 선택해서 걸으면 그래도 이만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